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의 금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그동안 주식이나 뭐 펀드 같은데 투자하기 위해서 목돈이 생겨도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거는 좀 주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와 또 폭도 커지면서 투자가 아닌 안전자산으로 묶어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바로 정기예금에 넣을까, 파킹 통장에 넣을까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담은 상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금리 경쟁에 가장 적극적인 곳 하나 있죠? 오케이, 저축은행. 기왕이면 진짜 음을 좀 싣고 싶었는데, 이 저작권 때문에. 이 어쨌든 B급 감성 광고와 이 로고송이 먼저 생각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번에 OK저축은행이 금융권 최고금리라고 하면서 OK2플러스 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의 금리를 0.25%포인트나 올렸더라고요. 최고금리가 연 4.25%입니다. 이 상품은 이름처럼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기간은 12개월 만기고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3.0%입니다. 그런데 만기 때 해지를 하면 연 1.25%포인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최고 금리인 4.25%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는 다른 정기예금들과 달리 중도 해지를 해도 기본 금리인 연 3.0% 금리를 그냥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인데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사실상 파킹 통장처럼 쓸수 있다는 거죠. 저축은행 중에서 비슷한 상품 또 있습니다. 사이다뱅크로 더 많이 알려진 SBI 저축은행의 복리 정기 예금 상품인데요. 주의하셔야 될건 사이다뱅크엔 그냥 복리 정기 예금이 있고 변동금리형 복리 정기 예금이 있다는 겁니다. 변동금리형은 기본적으로 최고금리가 3년 이상 만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형을 갖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 상품은 OK2플러스 정기예금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도 해지를 해도 기본 금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으로 최고금리는 연 4.0%입니다. 최고금리가 OK저축은행보다는 0.25%포인트 낮죠. 대신 납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예금 잔액의 50%까지 1회에 한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3.2%로 OK저축은행보다 0.2%포인트 높다는 점입니다. 아까 최고금리는 0.25%포인트 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본 금리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쓰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파킹 통장이 됐을 땐 OK저축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입니다. 12개월 만기로 가입했을 때 만기를 채운다면 OK저축은행이 연 4.25%, 사이다뱅크가 연 4.0%인데요.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했다면 OK저축은행이 연 3.0%, 사이다뱅크가 연 3.2%인 거죠. 연3.2% 금리 어디서 많이 봤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사이다뱅크의 대표 파킹 통장 상품인 입출금 통장 금리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다른 대부분의 예금 상품들은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별도의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중간에 해지하면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죠.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 중도 해지 이율은 처참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현재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인데 이 상품은 촬영일 9월 29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을 만기로 설정하고 온라인에서 가입했을 때 최고금리인 연 4.35%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중 최고금리이고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보다도 최고금리가 오히려 0.1%포인트 높은 거죠. 그런데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금리는 뚝 떨어집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찾는다면 0.1%에 불과하고요. 6개월에서 7개월 사이면 연 0.95%. 만기까지 한 달이 채안 남아도 중도 해지를 한다면
하면 금리는 연 2.2%로 반토막 납니다. 시중은행 중 그 다음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우리은행 상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은행의 원 플러스 정기예금도 1년 이상 2년 미만을 만기로 설정하고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때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고금리 연 4.25%입니다. OK저축은행 상품과 동일하죠. 이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금리가 뚝 떨어집니다. 3개월 미만일 때는 연 0.1%,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일 때는 일수에 따라서 연 0.3에서 연 0.4% 수준으로 신한은행 상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 연 4.15%, 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최고 연 3.91%입니다. 그런데 중도 해지 이율은 마찬가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OK2플러스 정기예금이나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인데도 불구하고 1년을 채우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한다고 해도 연 3%대 금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시중은행 예금과는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죠. 제가 이 시중은행 금리들을 읊어드린 이유는 돈을 넣어두는 목적과 금액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시길 추천드려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저축은행들을 믿어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금융권의 시중은행들이든 2금융권의 저축은행들이든 간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금융사당 최고 5천만 원까지인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단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신용 등급과 BIS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상품들로 제가 유형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목돈이고 묶어둘 생각이긴 한데 언제든 투자 기회가 오면 중도해지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들보다는 오늘 처음 소개드린 OK저축은행이나 SBI저축은행 상품이 금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정기예금보다 만기금리는 비슷하거나 살짝 낮지만 중도해지를 해도 최고 연 3.3%라는 일반 파킹통장 수준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금액도 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OK저축은행 상품들 중에서도 파킹 통장 상품인 OK 세컨드 통장보다 정기예금 상품인 OK 2플러스 정기예금이 훨씬 좋습니다. OK 세컨드 통장은 파킹 통장 전용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천만 원까지만 최고 금리인 연 3.3%를 주고 그마저도 0.3%포인트는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에 이 통장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고 100억 원 까지 넣을 수 있는 상품이 언제 빼도 연 3.0% 금리를 제공하니까 파킹 통장 용도로도 오히려 이 상품이 더 날 수도 있겠죠. 사이다뱅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예금이긴 하지만 어차피 중간에 빼도 파킹 통장과 금리가 같고요. 그 금액으로 1년을 채우면 0.8%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파킹 통장 가입할 거 없이 그냥 정기 예금 상품에 넣어두는 게 낫겠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1년간은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서 목돈을 그냥 안전한 정기예금에 묶어둘 생각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시중은행 상품에 넣어두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액수는 똑같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저축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국민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가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신한은행 상품의 경우 금리도 작게나마 조금 더 높고 우리은행 상품도 금리가 비슷하니까 금리 차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정기예금에 가입하실 분들이라면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까지는 기다리시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미국 연준이 최근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예금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1년 이상 묶어두는 예금 가입은 조금만 더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금리 오르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드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